시작해 볼게요.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윤동주가 일본 유학 중이던 42년, 아예 일제강점기네. 어두운 시대 현실,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자기 반성, 미래에 대한 어서 오세요.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계속 살펴볼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저항적이에요. 일제에 저항하겠다라는 거고, 성찰적 미래지향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더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 의지적이다. 하나 더쓸 거예요. 현실 속의 자신의 삶,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것에 대한 극복 의지.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빨간색 별표죠.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의 비롯된 고뇌와 자기 성찰. 특징, 상징적 시어를 사용합니다.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요.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요. 두 개의 자아는 어떠한 자아가 있냐?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자아에는 계속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화해할 겁니다. 48페이지. 조금 이따가 이거 빠지면 필기할 시간 따로 더 드릴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이 시의 예상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내적 갈등 상황과 시어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내용은 출제될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잘 물어본대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어떤 시어가 사용되어 있는지 확인할게요. 그리고 어디가 있냐. 요렇게 체크해 놓을까? 요렇게, 어디. 여기서부터 요렇게 괄호 해 놓고 10년에. 1년부터 10년까지 있는 총 마지막 년에 있을 겁니다. 라고 확인해 놓을게요. 자, 앞으로 넘어갈게요.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밤비, 시간적 배경이고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남의 나라.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지. 밤비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겠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자아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밤에 비 내리면 너무 무섭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울한 시대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기능도 합니다. 보통은 2번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1번 요거를 더 강조하는 분위기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밤비가 속살거려, 소곤소곤소곤소곤. 오, 청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구나. 시인이란 슬픈 천명, 슬픈 운명을 타고난 줄 알면서도 시인은 누구예요? 이 시의 시적 화자죠. 슬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왜? 암울한 시대의 현실이지만 시를 쓸 수밖에 없어. 뭐 적극적으로 시대의 현실에 대해 저항할 수가 없어. 시인이란 슬픈 운명을 타고난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그래도 이게 내가 현실에서 할수 있는 일이니까.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 and 그에 대한 대처.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내 운명은 슬프지만, 그래도 시는 한번 써봐야 되겠다.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담겨 있는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땀내, 사랑내, 냄새죠? 후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학비 봉투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 이 돈을 보내주신 엄마, 아버지의 가족의 사랑이 담겨져 있겠지.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대학 노트를 끼고 화자의 현재의 처지, 대학생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늙은 교수의 강의 들어봐야 어떻게 현실에 아무 도움이 안될 거예요. 타인의 도움으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무기력하게 바라봅니다. 늙은 교수의 강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현실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잊어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 커지. 일제, 외놈들 때문에 그런 거 있지.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침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하강적 이미지어를 쓰고 있다. 하강적 이미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해보고 있어요. 친구들 다 죽어가는데. 나는 부모님한테 학비 받아가지고 왜 쓸데없는 것만 공부하고 있을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일단 이렇게 두 줄이 서로 대조. 인생은 어려운데 시는 이렇게 쉽게 쓰여져.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다. 별표.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성찰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현실과 타협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이 시대에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어머,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1년하고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순서는 조금 바뀌어져는 있지만 이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옆에 볼게요. 1년과 이행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변형을 통한 화자의 현실 재인식을 보여줍니다. 이 말 중요해요. 현실 재인식. 현실을 부끄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 그래서 현실 재인식 이렇게 써놓을까요? 부끄러움만 느끼는 거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극복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현실 재인식이라고 현실은 부정적이었는데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긍정적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안녕! 48페이지예요.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슥 끊어놓으면 되겠지. 슥 끊어놓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오면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여기다가 시상 전환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네, 늦게 오신 두 분은 제가 어떻게 수습할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을까? 네, 48페이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일단 생각합시다. 여기 아침을 기다리는 나는 좋아 나빠.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칠 거예요. 좋은 놈이야. 왜 좋은 놈이냐? 등불을 밝힐 거예요.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질 거예요.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질 거예요. 어둠을 조금 내몰고, 어둠을 내몰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 광복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놓치기 쉬운데요. 시대처럼 올지도 모를이 아니라 올 거야. 어떻게? 확실히 올 거야. 독립은 확실히 올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독립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독립의 당위성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독립은 꼭 될 겁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럼 최후의 나는 어떻게? 좋은 거라 그랬죠. 왜 좋은 거야? 시대를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나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가 아니라 여기 괄호 해놓고 정말 쉬운 말로 긍정적인 자아입니다. 내가 꿈꾸는 자아예요. 이성, 이상적 자아다. 이상적 자아.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 겁니다. 앞에 있는 내가 뒤에 있는 나한테 손을 내밀고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어때요? 보통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거리가 먼데 먼저 손 내미는 애들이 괜찮은 애들 아닌가? 그래서 앞에 있는 나가 내면적 자, 성찰적 자, 저는 한마디 더 쓰셨죠. 뭐 이상적 자아. 내가 생각하는 진짜 괜찮은 나. 이상적 자아라는 말이 어려우면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나. 뒤에 오는 나, 현실적 자아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러한 말을 했었다라는 것 전제 자체가 뭐예요? 내가 둘이라는 이야기인 거지. 아, 이전까지는 자아가 두 개였구나.
분열된 상태였었는데 악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합니다. 오, 옆에다가 이렇게 또말 빠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두 자아의 화해. 여기까지 가야 빠진 말 없이 다쓴 거지. 됐을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딱히 볼거 없고요. 49페이지 넘어갈게요.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일본에서 무기력한 생활을 보내며 쓸데없는 거 배우고 있는 대학생이죠. 밤비가 내리는 때에 육첩방이라는 일본의 작은 방에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밤. 공간적 배경, 육첩방. 시간적 배경, 밤. 일제강점기. 반성하는 성찰의 시간. 그래서 저기 아까 필기할 때 제가 두 개 다 써드렸었어요. 다음, 공간적 배경, 낯설죠. 현실의 구속과 억압을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대의 현실과 일본 유학생의 화자의 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까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밑에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대비와 화해 괄호 해놓고 옆에다가 10년. 내면적 자아는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괜찮은 것. 현실적 자아는요,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별로지. 그러면 둘이 어떻게 다르다는 이야기니까 위에다가 두 자아가 달라요. 대조 써놔야지. 하지만 두 다른 자아가 서로 악수합니다.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합니다.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는요. 부끄러움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로 넘어가고 있죠. 요고가 자기 성찰하면서 따지면 어떻게 또 구분을 해줘야 되나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자기 성찰은 계속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잘라놔 놓고 뭐라고? 1에서부터 7년 그리고 8에서부터 10년 이렇게 구분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옆에 거 문제 같이 확인할게요.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계절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어. 아침, 점심, 저녁은 있는데.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괜찮은가? 이미지가 대비되는 애들? 정답. 9번이죠. 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구연에 보면 등불하고 아침하고 같은 편 먹고 누구?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 이미지의 대비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명암 대비를 통해서 밝고 어두운 대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의문 형식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6년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네가 태도를 촉구해라. 그거는 아니죠.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뭐라고?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인데. 감정이 여기에는 없고요. 역설법이 딱히 쓰여 있지도 않죠. 1번의 답은 2번. 밑으로 내려오죠. 시상전개 방식, 그랬네요. 이렇게 훅 넘어가 있지. 가. 자신의 처지를 회의적인 시각, 회의적이다.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의심을 품다 이런 뜻인데요. 아휴, 뭐든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회의적인 겁니다. 맞죠? 가에서는 암울한 현실에서의 무기력하고요. 나로 넘어가면서 극복 의지 있고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는 어떻게? 가 부분에 있지. 가 부분. 현실 극복 의지를 보입니다. 나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오해하시면 안 된다. 빨간색 밑줄. 자기 성찰을 통해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건 가. 요 부분이다. 요렇게 체크해 놓도록 하죠. 다음, 기역. 육첩방이네요. 육첩방은 1번. 공간적 배경 맞죠?
위안을 줍니까? 여기에 육첩방에서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즐겁고 행복해? 아니죠. 2번 정답.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 맞고요. 무기력하고요. 남의 나라 땅, 이국 땅, 육첩방, 다담이. 어? 미개한 것들, 갈대 같은 거 해가지고 온돌도 안 되고 그런 방에서 살고 있다. 됐을까? 혹시 집에 온돌 대신에 다담이 깔아놓으신 분들은 안 계시죠? 미개하다라는 말은 취소.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보면 엄청 무식한 얘기지. 니은, 최초의 악수. 누구랑 누가 악수를 할 거예요? 나와 내가 악수를 할 거죠? 암담한 시대의 현실에서의 무기력하게 지내던 나에게, 위에다 씁시다. 현실적 자아에게.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나, 내면적 자아가 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악수는 누구와 누구의 화해를 의미한다?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 말 외워놓읍시다.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에서부터 7년까지, 8에서부터 10년까지 무기력하게 있다가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체크를 할까라고 살펴보면 1에서부터 7년,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죠. 어디가 있냐? 성찰하는 거는 앞부분이라고. 성찰은 앞부분에 있어. 성찰은 앞부분에 있어. 8에서부터 10년까지 뒷부분에는 현실 극복 의지가 있죠. 물론 요 둘 사이에 뭐가 있었어야 해요? 현실 재인식이 있어야 했었지.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무기력한 것에서 극복 의지로 넘어갑니다. 화자의 태도 변화. 식민지 현실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안주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아 성찰을 통해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과 미래에 대한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1780. 이렇게 막 이렇게 앞대가리만 해서 외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끔 쓸만할 때가 있어요. 나의 자아 성찰에 주목해 봅시다. 시간은 밤, 육첩방에서 반성하고 있죠. 어두운 밤 육첩방이라는 낯선 공간에 있습니다. 조국을 잃은 시대 현실, 일본 유학 중이구나 하는 처지를 드러냅니다. 동주 오빠는요, 자신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왜? 인생은 어려운데 쉬가 쉽게 쓰여져서. 현실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해서. 옆에다가 또 괄호 해놔야겠죠.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한다를 어떤 시어로 표현해줬어요? 친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줬지. 하지만 나는 뒷부분에서 암담한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요, 반성하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밑에 두 개의 나가 어떻습니까? 라고 보면 일단 이렇게 해놓을까요? 좋은 거가 나쁜 나로 쉽게 생각하자고. 좋은 거예요. 앞에 나는 희망의 시대를 위해 작은 것이나마 실천하려는 성찰적 내면적 자아. 저는 이상적 자아라고 표현했고요. 뒤에 오는 나는요, 뒤에 오는 나는 암담한 시대의 현실에서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 그러니까 결국에 악수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한다?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물론 얘네 둘이 화해하려면 자아 성찰해야 되는 거지. 괜찮을까? 저기 뒤에가 석재니 서군이 보이니? 저번 주에도 잘 안 보였었잖아요. 글씨 크기가 잘 보여요?
자, 확인할게요. 쉽게 쓰여진 시는 육필원고의 1942-63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로 보아서 가장 마지막에 쓰인 작품으로 추적이 됩니다. 도쿄 립고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도이샤 대학으로 옮겨 공부를 하고 있다가 항일운동에 체포되었고요. 두 번째 줄, 어둠으로 상징되는 시대. 시대적 현실, 밑줄, 어둠으로 상징되는 시대 밑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왜 고향과 친구들을 떠나 먼 땅에 유학하고 있는지 밑줄, 비 오는 밤, 다다미 깔린 하숙방에 앉아서 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밤이 성찰의 시간이었다. 자신을 하늘의 명을 받아 시인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둠의 시대에 시를 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있냐, 시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 설명 나와 있는 거, 슬픈 천명에다가 체크. 내가 시를 쓰는 건 슬픈 천명이다. 이렇게. 네, 겨우 살았네. 시를 쓴다? 슬픈 천명. 여기에다 체크. 자신의 시 쓰기와 삶에 대해 성찰하는 시인의 치열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밑에 시인 정지용이 쓴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한 소개글. 됐고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53페이지 빈칸 채우는데 1분 드릴 거예요. 오! 빈칸만 바로 채워주세요. 시작! 주제는 늘 중요한 얘기니까 별표해두고 밑에 특징 어떠한 시여? 오, 엄청 숨겨진 뜻이 많이 담겨져 있죠? 상징적 시어를 통해 그것의 대비를 활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밑에 빈칸 시가 쉽게 쓰여져. 아, 이렇게 쉽게 살면은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내적 갈등 해소할 거고요. 그 다음,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끄러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내 자신을 돌아봤지. 자아 성찰했더니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 두 자아가 화해하면서 뭐예요? 악수하죠. 밑에 나와 있는 거. 밤비가 내립니다. 자아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다음. 어둡고 괴로운 현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으니까 얘네들은 좀 외워놓자. 억눌려 있는 암담한 공간. 공간을 나타내는 거는 하나 있죠? 누구? 지금 나는 육첩방에 있지. 등불 좋은 거고요. 어둠 나쁜 거였었고, 시대처럼 오늘 아침 좋은 거였었지. 밑에 악수까지 있었으면 너무 좋았었을 텐데. 오케이. 잠시만요.